원주에서 대를 이어 양봉을 하고 있는 백도영 씨. 5월 아가씨 꿀 채취를 앞두고 꿀벌의 활동력을 키우느라 분주합니다. 최근 몇 년간 겨울을 보내면서 벌들의 개체가 줄고 약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꿀 채취 전 알에서 깬 새끼 꿀벌들을 살찌우고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작업에 더욱 힘을 쏟는 이유입니다. 지금 주변에서 양봉 벌 하시는 분들이 한 2, 3년간 한 반 이상이 겨울나기 일을 실패하시고 봄에 되면 벌이 폐사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벌을 기르고 성장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지침이나 그런 것들이 좀 달라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봉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는 월동시설 등 철저한 대비로 피해가 적은 편입니다. 한국양봉협회 조사 결과 지난달 22일 기준 올해 꿀벌 월동 피해율은 53%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꿀벌 집단 폐사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양봉농가의 어려움은 계속되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전국적으로 월동벌이 대량 폐사한 이유를 꿀벌에 기생하는 해충, 응해 피해로 봤습니다. 이후 응해 약제를 추가로 공급하는 등 대책을 세웠고 강원도도 올해 29만 5천 개 벌통에 4억 원어치의 방제 약제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1호 꿀벌 전문 수의사 정연기 박사는 무분별한 약제 사용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양봉에 대한 수의학적 접근 없이 모든 꿀벌에 같은 약제를 살포하는 것은 꿀벌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서양적인 모든 그 사라졌다는 말을 진드기를 갖고 대입을 하니까 어떤 얘기가 돼요? 진드기 때문에 벌 못 키우고 벌이 지금 죽는다. 그러니까 약을 더 쓰고 더 쓰고 더 쓰니까 그 후유증은 벌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뭐 애국의 수의사는요 모든 교육을 받아져 있어요. 꿀벌에 대해서. 그래서 소, 돼지, 닭을 개업하면 이렇게 취급하듯이 벌도 자연스럽게 취급을 해요. 양봉 농가들은 또 꿀벌 폐사의 근본적 원인을 기후변화로 지목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양봉협회는 지난해 정부에 꿀벌 집단 폐사를 국가재난으로 인정하고 피해보상과 양봉 직불제를 시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헬로TV 뉴스 이다혜입니다.